라켓이 카푸어 네킷뱅 기저의 CEO를 만나고 RB 본사의 최고 책임자들과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분명히 전달할 것이며 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대한민국 소비자들께 건강상의 고통과 사망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예, 옥시레킷벤 기저 영국 본사의 CEO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에게 한 공식 사과의 말입니다. 그동안 이 공식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견뎌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이 옥시레킷벤 기저 CEO를 만나러 간 분들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영국은 지금 밤 12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 영국의 밤입니다. 예. 총 몇 분이 가신 겁니까? 우리 가습기 특위의 각 당에 한 분씩 해서 지금 총 5분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예, 예.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의원들 5분 가셨고, 유족들은 몇 분이나 가셨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예, 유족들은 1차로 5분 오셨고, 지금 2차로 한 3분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그 순번을 바꿔가지고, 시위하면서 이제 영국 그 런던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피해자들은 계속 영국 본사에다가 항의도 하고 뭐 이래 왔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국회가 동행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가게 되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하나는 이제 레킷뱅 뱅키죠. 그 가해자에 대한 현장 조사죠. 우리 네. 그 국회가 해외 현장 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 그 본사 현장 조사가 하나 목적이고요. 으흠. 또 하나는 영국 정부 그리고 영국 검찰 만나서 그 레킷뱅 기저에 대한 영국 현지 수사도 촉구하고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본사 대표가 본사 이제 CEO가 전체 책임자가 사과의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쟁점은 그 내용이 뭐였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지사 잘못이지만 본사도 어쨌든 도의적으로 뭐 사과한다 정도인지 아니면 영국 본사도 개발과 유통 과정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 이거 인정한다라는 내용까지 담긴 건지 사과 내용이 어땠습니까? 어디까지 본사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예. 그게 이제 2011년이 기점인데요. 예, 2011년 예. 한국 정부가 이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이다.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11년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하고 또 뭐 뇌물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2011년 이후에 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본사에서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아, 2011년 그래 가습기 살균제가 이 저 폐 질환의 원인이라는 걸 우리 정부가 밝힌 그 이후부터는 본사도 책임이 있다라는 건 오늘 사과에 들어갔어요.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뭐 포괄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예. 2011년 정부 발표 이후부터는 본사가 상황을 알았고 음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적인 방어 자기들이 이제 법적으로 엮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었고 예. 과오를 범했다 하는 부분을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1년 발표, 우리 정부의 발표 후에 옥시 측에서도 아니다, 그 성분 무해하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체 실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본사의 독성 전문가가 한국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 보고서에서 내 이름은 빼달라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 잘못이다 인정을 한 거네요. 사실 처음부터 인정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 직원 사인까지 돼 있는 서류들을 본사 CEO 카푸어에게 제시를 하니까 예. 그제서야 본사에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 그런 표현을
쓰면서 본사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2011년 문제가 우리 정부에 의해 드러난 이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전은 어떤가인데 사실은 지금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그 전에도 본사는 알았다.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한 예로 2006년에 옥시 살균제를 담는 용기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1회 사용량을 10ml, 이게 정량이죠. 10ml로 제한하던 특수장치가 있었는데 용기가 바뀌면서 그게 없어진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거죠. 그때부터 피해자들은 그냥 콸콸콸 넣었다 이런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용기를 바꾸라는 오늘, 결정이 옥시 본사에서 내려졌다는 의혹. 혹시 이 부분 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 오늘 그 부분을 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졌는데. 예, 예. 옥시 본사의 답변은, 이제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그 스퀴즈 프로젝트라고요. 이 부분을 그 글로벌 모든 회사들한테 지침을 내린 건 사실인데. 용기를 바꾸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 그것은 한국 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하는 답변이었고, 그 부분은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뭐 증거는 저희들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 이렇게 되면 이제 2011년 이후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 전에 이 살균제 살인살균제를 만드는 과정에도 책임이 있느냐 요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어쨌든 돈으로 배상은 약속을 맞습니다. 다르긴 하지만 예, 예. 이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11년 이후에는 증거 조작 은폐 예. 그리고 특히 뇌물 공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CEO를 비롯한 임원들도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지금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예, 돈으로 배상하고 끝내려던 차원에서 이제는 법적 책임, 본사에다가도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는 건데 문제는 예. 우리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와라 해도 지금 본사에서는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문제 관련해서 영국 정부를 만나서 영국 정부 그 국제통상부 부장관입니다. 영국으로 치면. 예, 예. 여기 어원 내각되기 때문에 삼선 어원인데요. 만나서 공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그래서 증인, 특히 영국 국민인 경우에는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 적극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 국제통상부의 그레켄지 국무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장관격이죠. 부장관격으로부터 예.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 거기서 협조한다고 말을 얻으면 그럼 CEO도, 그 본사의 책임자들도 움직여야 됩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영국 정부가, 직접 요구를 하면 영국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부담을 예. 안 느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단서는 레킷 뱅키저 본사 직원들 중에서도 예. 영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는 또 한계가 좀 있지만 어쨌든 영국 국민인 경우에는 예. 훨씬 더 저희들이 소환할 수 있는 그리고 협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2011년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본사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것은 우리가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사법 처리의 근거도 되고 나아가 그럼 형사처벌에 가능성도 열린 거네요. 본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 영국 현지법으로도 예. 영국 기업이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영국 현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뇌물을 준 주체가 영국 본사 직원이거든요. 그렇죠. 본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울대 교수가 당시에는 국립대여서 예.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예, 예. 때문에 영국 뇌물법에도 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 되는데 영국 시간은 내일입니다. 예. 내일 그 영국 검찰 특수부에 해당되는데요. 음흠. 중대비리 조사처에 저희들이 가서 피해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예. 저희들이 그 수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처벌은 물론이고 영국 내에서의 뇌물죄로 인한 처벌까지도 추진하고 돌아오겠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저 피해자들이 이번 그 공식 사과 첫 공식 사과 듣고 저 심정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많이 원통하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기 위해서 가해자 집까지 찾아온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거죠. 예.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들한테 와야 되는데.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영국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국 시민들이 너무 몰라요. 아. 특히나 이제 가습기를 많이 쓰지도 않고 특히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뭐라는 데 대한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믿지를 못해서 지금 우리 이 피해자 가족들 여기 와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는데도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사과를 받아내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위안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 귀국하세요? 예, 저희는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출발하고요. 금요일 오후쯤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일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하태경 의원 영국 현지 연결해 봤습니다.